오늘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돈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것은 이빨과 관계된 겁니다. 이빨과 관련된 통증, 뭐 이빨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빨 뿌리가 약하거나 잇몸에 어떤 질환으로 말미암아 염증으로 말미암아 고름이 나거나 피가 나거나 잇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빨이 내려앉거나 이빨이 빠질 어떤 상황이거나 그리고 충치가 있는 사람들, 아무튼 이빨과 관련된 모든 통증,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아주 저렴하게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방법을 적어도 한 4년 정도 썼어요. 큰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방법을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은 이 중요한 정보 자료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빨은 멀쩡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빨에 아무런 통증이 없는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정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빨을 조금이나마 고통을 한번 당해 보신 분들, 지난 과거에 이빨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병원에 가서 또 돈도 많이 쓰고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술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문제가 또 같은 문제나 아니면 비슷한 문제,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난 과거에 이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을 많이 받았습니다. 적어도 한 1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았죠. 임플란트만 해도 두 번을 제가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한 1년 있다가. 그리고 잇몸 수술을 제가 몇 번 했고, 그리고 본 그래프팅도 했고, 뼈 이식 수술도 받았고, 그 다음에 루크넬도 제가 해봤고요. 그리고 충치가 있어가지고, 뭐, 필링도 한 7개 정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못 해본 거 빼고 다 해봤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빨 때문에 지난 과거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 이빨을 보시면요, 중요한 부분에 이빨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5개의 이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털리가 제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 바베큐를 제가 먹고 있어요. 그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무조건 믿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내 걸로 만드셔야 하고 또 기억을 하시면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의심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치과 의사 그저 입장에서 충분히 할 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안전한 방법이고요. 미국 의사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건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방법을 모든 사람이 안다 그러면 치과 문은 거의 다 닫아야 될 만큼 아주 귀한 정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모든 의심을 다 버리시고요. 혹시 이빨과 관련돼 가지고 통증이 있거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은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일이면 그 효과를 확실하게 볼 겁니다. 바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이빨, 그죠, 구조가 다 틀려요. 그리고 구강의 환경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입속에, 잇몸이나 아니면 이빨 주위에, 그리고 이빨이 앉아있는 뼈, 그죠, 뿌리, 거기에 병균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밥을 먹는 사람이나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는 사람, 음식 찍기로 말미암아 아니면 치석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밖에서 들어오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균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조적인 결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이빨의 환경, 그 구강의 환경을 좀 더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필요한 물건이 바로 이 기구입니다. 이게 워를 픽이거든요. 고압 뭐 세척기가 아니고 아주 그래도 압력을 수압을 일으키는 예, 수압을 만드는 그런 세척기가 되겠습니다. 워를 픽. 이게 제가 전에는 코스코나 그 샘스에서 200불짜리를 써봤어요. 그 독일짜리를.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걸 산 지가 지금 한 1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차이나제 같은데 아마존에서 구입했죠. 그리고 값이 아주 싸요. 30불 정도 합니다. 30불 정도. 이름이 아이타닉인데 아이타닉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이따 끊니 그 말입니다. 이따 끊니 그죠? 이 워럴 픽의 문제가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하냐면 이 부분 지금 이 플라스틱 호스 그죠? 워럴 호스가 지금 여기 분사기에 들어가는 이 조인트 이 부분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비싼 거 살 필요 없이 이거 얼마든지 싼 거 사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그 수압을 조절하는 게 있죠. 온오프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뚜껑을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매일 쓰는 그 앞에 분사 부분은요. 이 고무로 되어 있는, 그죠? 고무로 되어 있는 그런 분사기입니다. 요거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이게 뭐냐면 regular bleach입니다. regular bleach, 그죠? regular bleach. 두 종류의 bleach가 있는데 regular bleach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half-gallon인데 이것만 있으면 1년 이상 몇 년을 써요. 그만큼 오래갑니다. 그 다음에 편리를 위해서 저는 이제 이런 컨테이너, water bottle 컨테이너를 사용하거든요. 예, 이것도 있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뭐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예, 이빨을 청소할 때에 제가 이것도 아마존에서 구입한 덴털 킷입니다. 덴털 툴. 이거 아마 9불 99밖에 안 해요. 아마존의 탑 초이스로 파는 건데 뭐 비싼 거 의사들이 쓰는 거 쓸 필요 없어요. 예, 요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빨 청소 혼자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이빨 클리닝 하러 병원에 가셔도 좋지만요. 그런데 이걸로 자주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남편 등짝을 긁을 때에 이걸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자, 여기 워를 픽, 워를 컨테이너 안에 아주 미지근한 물, 그죠? 따뜻한 물을 거의 뭐 한 5분의 4 정도 채웁니다. 여기다가 원액, 그죠? 블리치 원액 한 half teaspoon 정도만 부으시면 돼요. 그게 힘들면 여기다가 저는 50대 50 아니면 30대 70으로 어느 정도 희석을 만든 그죠? 이걸 사용합니다. 대충 제가 한 몇 방울 정도 떨어뜨려요. 한 대여섯 방울 떨어뜨리면 그 티스푼 정도의 양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걸로 섞지 마시고 이 워를 픽으로 프레셔로 이제 섞으면 잘 섞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가 나거나 아니면 고름이 나거나 아니면 잇몸에 통증이 있거나 이빨이 흔들리거나 충치가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무조건 이빨에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낮은 수압으로 계속해서 한 1분 정도를 그 주위에 1분 정도를 분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하시고 아마 사용을 하시면 요령이 생길 거예요. 정말 이것은 기적과도 같이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이 블리치를 사용을 하면 이빨이 녹아내린다 그런 말을 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걸 안 믿어요. 이빨이 녹아내리려면 얼마나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혹시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 가보셨어요? 거기는 소금의 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철로 만든 배가 거기에 가라앉으면 며칠 안에 쇠가 녹을 만큼 그만큼 농도가 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요, 괜찮아요. 그리고 삼키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지하수를 증류할 때나 어떤 수돗물을 증류할 때에 아니면 수영장을 그죠 청소할 때나 관리할 때에 반드시 이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클로락스가 들어간 물을 마시죠. 그럴 때가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 대신에 가능하면 삼키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소량의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 클로락스 레귤러 블리치는요, 입안에 있는 모든 점, 박테리아, 그리고 질병, 질균, 균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것을 소량의 양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속에 병균이 잘 서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병균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꼭 사용하시면요, 큰 혜택을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이빨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빨을 당장 뽑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할 경우에는, 그리고 고름이 나거나 이빨에 엄청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요, 조금 진하게 사용하셔도 돼요. 조금 더 진하게 한 티스푼 정도는 사용을 하지 말고 그것보다 조금 작게, 그 느낌이 조금 더 진하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씩 사용하시고요. 이것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45분 정도는요, 다른 걸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클로락스가, 레귤러 블리치가 비록 아주 연하게 입속에, 이제 입 주위에, 그 이빨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모든 박테리아를 다 죽입니다. 질병을 다 죽여요. 그래서 그 걸리는 시간이 한 적어도 30분에서 45분은 걸려요. 예, 그 이후에는 먹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빨에 통증이 어느 정도 있다, 견딜 수 있는 통증이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통증이든지 3일이면 끝납니다. 3일이면 끝난다는 말은 그 박테리아가, 균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모든 이빨과 잇몸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단계입니다. 그때에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번, 그 잘 때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번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빨에 통증이 하나도 없다, 정말 이빨이 튼튼하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아마 엄청난 도움을 얻으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감기가 걸렸지만요, 그 감기가 걸릴 때에 어떤 일까지 발생이 됐냐면 세 개의 이빨이, 중요한 이빨이 다 흔들렸습니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빨 반드시 뽑아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3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빨이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아직까지 한국 바베큐 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빨이 흔들릴지라도 그 주위에 있는 병균을 죽이면요, 이빨 뿌리를 흔들게 하는 병균을 죽이면 그 이빨은 다시 원위치로 들어갑니다. 원위치로 들어가서 이빨이 아주 그 뿌리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꼭 한번 써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미국 의사 선생님한테 배운 거고요. 그리고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빨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